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9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127 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성문에서 그그 원수와 원수와 말할 말할 때에 때에 수치를 수치를 당치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덧 2020년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수많은 사건 사고로 시끄럽고 요동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한주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육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하정 성전 삼아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진동하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다시 한번 소망의 한 줄을 열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죄를 이 대재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또한 수많은 죄악들이 줄어들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의 음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대재앙이 끝이 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심다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정가정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를 영안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절대적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구속사 말씀의 목적지에 모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승리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각 가정의 생명의 씨알로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평안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지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지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8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수 흘러가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특별히 2020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은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전진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 다 정체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의 헌신의 생활이 더 진보한다면 우리는 전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접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또 아이와 여자들까지 2만 명을 넉넉히 먹이고 12개의 큰 광주리를 남긴 예수님의 대표적 기적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두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고 있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해하고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고작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다.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성경은 초질간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결국 이 엄청난 양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시선의 움직임과 문제 해결의 과정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특별히 이 시선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시선의 위치를 하늘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선을 내가 당한 그 문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내 시선을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 문제 해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첫 번째로 향했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은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당신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늘에 두셨다는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친구 간에 문제 생길 수 있죠. 진로의 문제, 또 직장을 잡는 취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그 지점에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만 몰두하죠. 그 문제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문제의 당사자인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또 수많은 무리 앞에 자기 손에 주어진 오병이어 양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시선을 보이는 문제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예요.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선 점검하세요. 내가 닥친 그 문제에만 내 시선을 두면 십중팔구 좌절, 낙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또한 내 시선을 주변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섭섭함, 서운함만 생겨요. 저 사람 딱 도와줄만 한데 내가 부탁했는데 왜 나 안 도와주지? 왜 나에게 아무 말 안 하지? 섭섭함만 생기는 거예요. 또 시험 듭니다. 보이는 문제, 내 주변의 사람, 거기에 시선 두면 다 이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또한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또 주변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하고 있냐? 가서 양식 사와야지. 제자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계신 하늘을 향해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내 시선이 순간 그 문제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과 기도로 빨리 그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있죠. 그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신령한 산을 향해 눈을 들었어요. 그 산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눈을 들어 시온산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고백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고정시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9절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 소망의 구절,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의 복. 어디를 가나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복을 허락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겠대요. 우리가 나가나 들어오나 어디 있으나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시편 121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그대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 가시지 않았죠. 한참을 있다가 나중에 가보시니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덥고 습한 지역이에요. 시신을 두면 금방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문제. 죽은 즉시 바로 살리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가 부패하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더 큰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당신의 시선을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시체에 두지 않고 하늘에 옮기셨어요. 하늘로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라. 큰 동굴 안에 시신이 있었겠죠. 그 굴을 막은 큰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돌이 굴려진 그 굴 안에 바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보는 게 정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돌을 굴려놓고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 그 시체만 바라보고 있어봐요. 소망이 생깁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곧바로 당신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셨어요. 나사로의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 모든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문제든 양식의 문제든 사람이 죽어 썩어가는 문제든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 문제에 고정하지 말고 떼어내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종류의 문제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닥친 그 문제에서 내 시선을 떼어내어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아, 끝나고 내가 친구 만나야 되는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끝나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차 있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수많은데 내 시선을 빼앗기고 살았어. 하지만 예배 시간 시작되면 그 시선 다 끊어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될 때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시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또 시선 때문에 다시 살아난, 회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베드로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기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로 이 모습은 인생의 칠흑 같은 밤 속에서 큰 환난, 큰 문제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성경은 이들이 만난 풍랑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는 사건을 고난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겪는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 넘실대는 풍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풍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큰 풍랑, 큰 환난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대표. 베드로의 시선이 이 제자들의 시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보인 시선은 두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의 시선은 큰 풍랑이라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큰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넘시대는 파도 위를 걸어간다?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언제 베드로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였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넘실대는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시선이 펼쳐지죠. 순간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로부터 떼어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 바람을 봤어요. 시선을 옮겨서 풍랑을 봤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순간부터 빠져들어갔어요. 여기서 폭풍우가 들이치는 이 갈릴리 바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수많은 문제들로 넘실대는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 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위를 넘시대는 풍랑 위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물질의 재앙으로, 건강의 재앙으로, 주변의 수많은 재앙들로 그 재앙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누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시선을 그 문제에서 떼어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문제의 풍랑을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내가 이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순간 내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세상 문제로 옮기는 순간, 평안해,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평안해, 그느 집에 가보니 세상에 나가보니 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보이는 순간, 보이는 그 문제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타락한 세상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이 시선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선의 문제가 곧 내 믿음의 문제라는,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어서 세상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 없는 자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늘 주님께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랑이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의 고난에 해를 당하지 않고 그 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 시선이 보이는 이 땅의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의 파도에 빠져서 절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에요. 이 횃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네 자손이 이곳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바로 자손에 관한 언약, 땅에 관한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횃불 언약이죠. 먼저 자손에 관한 언약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 고령의 나이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주시겠다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들 한 명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땅에 있는 모래알들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믿습니까? 90세가 넘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 한 명 주지 않아 놓고는 야, 너 자손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땅에 모래알같이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봐요. 보이는 시선은 난 지금 아들 한 명 없는데 나도 늙고 내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보이는 연약한 내 육신, 내 안의 육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밤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낮에는 땅에 깔려있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실 이 자손에 관한 언약,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두고 살았어요. 지금 나와 내 아내는 늙었고 자녀 한 명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늘의 별들 보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 많을 거야. 땅의 모래알들 보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들 많을 거야. 자손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땅에 관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홀로 외인으로 와 있어요. 혼자 이방인이에요. 아무도 아브라함 아는 척 안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방 땅 가나안에 그나마 함께 있었던 피부지 조카 롯까지 자신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금 네가 거한 가나안 땅 동서남북 바라봐. 그 땅, 네가 바라보고 있는 땅 다 줄게 그랬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때 그 시선을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동서남북을 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봤다고 해보세요. 롯도 떠나고 이방 땅에 나 혼자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자신의 처지로 그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절대 이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 바라본 땅 다 줄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 땅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곳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올바른 시선을 갖도록 이끄시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시선의 문제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언약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보세요. 야, 내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 내 앞에 펼쳐졌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훗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보이는 문제, 내 마음, 내 시선을 빼앗기면 우린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던져주시고서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줘봤어. 그런데 그 문제에만 내 시선을 계속 두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내가 잘해서 해결한 것처럼 계속 시선이 이 땅에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주십니다.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결국 보이는 문제, 보이는 상황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던져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늘 고정시키는 자가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신앙생활하다가 탈락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시선 두고 살다가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는 순간 저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기고 그 문제에 대해 시선이 빼앗기고 보이는 매스컴에 대해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나는 믿음의 그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의 인물 삼손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시선을 회복했던 자가 삼손이에요. 사사겸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을 당시 삼손의 시선은 주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 땅, 특별히 여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어요. 여자들만 보면 마음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했죠. 그 여자가 말하는 것, 그 여자가 요구하는 것에만 몸통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려주지 말아야 될 자기 힘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 힘의 근원 머리가 다 밀렸죠. 두 눈은 뽑혔습니다. 그 상태로 결박당해서 부빌레셋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시선을 이 땅 한 여인에게 둔 결과죠. 그런데 삼손이 죽기 직전에 어떠한 고백, 어떠한 멘트를 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어. 이 당시 삼손은 비록 육신의 시선은 잃어버렸어요. 두 눈이 뽑혔잖아요. 하지만 삼손은 이때 영적 시선을 회복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한 결과 마지막 순간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마지막 옮긴 순간 살아있을 때 행적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면 그 짧은 한순간에 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삼손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은 절대 때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 하늘로 시선을 옮긴 결과 본인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땅의 시선을 빼앗기고 산 결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이 순간은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삼손보다 더 큰 일을 그동안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시선을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타락한 것들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최고의 순간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의 비전만을 바라보며 죄악의 물결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승리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유혹에서 떼어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보이는 이 땅의 문제, 보이는 이 땅의 사람들, 보이는 이 땅의 문제, 물질, 이 모든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언약의 말씀에게만 고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게만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시선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한 험난한 한 주를 저를 살아갈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보다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느리.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문제에 내 시선을 빼앗기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 순간들 이 시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만난 내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내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언약의 말씀에게만 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가운데 이 땅에 잃어버린 물질 또한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EM 귀한 봉헌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이렇게 또 찬양 위에서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찬양으로 모이고 또 말씀으로 모일 때 더 크게 아버지 함께 쓰시는 기둔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잘못하면 심한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죠. 이럴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규모 있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또 말씀 상고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규모 있게 스스로를 잘 다스리셔서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임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정말로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바친 이 헌물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영적 축복 또 이 땅의 기름진 축복 또한 강건의 축복 자녀 형통의 축복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 땅에 수많은 문제에 두었던 내 시선을 떼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두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힘찬 동행을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